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박경민 코치와 계속 합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는 의도보다 다음 동작을 바로 취할 수 있게 템포를 조절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상대는 김동욱, 김대래, 준정한 겨우입니다. 커트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공을 만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준자강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드라이브는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으면서 드라이브로 압박하는 박민 코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드라이브랑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서비스를 넣고 나서 서비스 리시브를 하고 나서 라켓을 드는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상대 라켓 면의 방향을 보고 네트 앞 싸움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역시 자기 발 앞으로 와도 그냥 내버려 두는 박경민 코치. 네트 앞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김동욱 코치와 빈 곳으로 정확히 때려넣는 김대래 코치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스매싱을 때리면서 순간 위험했지만 서로 빈 곳을 채워가며 다시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애매한 백핸드 드라이브 처리가 아쉬웠습니다. 상대에게 완전히 압박당하기 전에 방향 전환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밀린 상태에서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면 이렇게 빠른 대각 수비에 반응하기 힘듭니다.
이럴 땐 컨트롤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숨이 차는 상황에서도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동호 코치가 제 커트를 예상하고 매트 앞 전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커트의 방향을 바꾸면서 다음 상황을 지켜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대래 코치의 끈질긴 수비와 박경민 코치의 네트와 컨트롤이 돋보였던 랠리입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리시브 이후 압박이 통합니다. 공을 몸으로 막는 박경민 코치. 존경스럽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벌써 세 번째 실점입니다.
상대의 중간 볼 공략을 템포를 높여 압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래 코치의 스매싱, 드라이브, 커트, 깔끔한 공격의 수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